비가 그치고 찬바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져 서울은 영하 3도를 기록하겠고요. 한낮에도 4도 정도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동안 워낙 포근했고 또 내일은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블랙아이스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는 가운데 오늘 내린 비가 얼어붙어서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습니다. 특히 블랙아이스는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유의하셔야겠네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청주와 대전이 영하 2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강릉이 8도, 울산 12도, 전주는 6도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추운 보통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